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선관위가 미친 것 같습니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적 비판과 의원들의 따끔한 질책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 대부분의 내용을 지우거나 공백으로 처리해 제출하거나 특혜 채용 관련 전수조사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는 난색을 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어제인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선관위, 경찰청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처장은 이날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조직을 추스르고 조속히 안정시켜 선관위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공개한 선관위의 국회 자료 제출을 보면 어떤 자료인지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공란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이 자료입니다.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실상 백지나 다를 바가 없는 자료를 제출한 것인데 이러니까 선관위가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 소속의 한 의원은 선관위 해외 출장 내역을 2주 전에 보내달라고 했지만 어젯밤 12시에, 어젯밤 10시에 보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엉망이라며 해외 출장 내역 보겠다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간 사람, 일시, 장소다. 그런데 장소에 달랑 미국 뉴욕만 적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뉴욕주는 지금 대한민국 남한 면적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자료를 보낼 거면 출장지에 지구라고 쓰시라며 출장 기간은 아예 다 지워놨다. 몇 박 며칠인지 안 나온다. 어디에 갔는지 안 나오면 이게 자료 제출인가? 국회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선관위가 제출한 출장 개요 내역서도 공개했는데 해당 자료 역시 공란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자료가 보이시나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궁예로 보이시냐면서 관심법으로 여기에서 몇 박 며칠 어디를 갔는지 알아내야 하냐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시범 삼아서 선관위에 정치자금 영수증을 다 지워서 보내드려 보겠다. 정치자금 영수증 보낼 때 날짜, 금액, 장소 다 지우고 보내겠다. 알아서 판단하시라며 고발하지 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나아가 허철훈 사무차장을 향해서 선관위 문제 중에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이 자녀 부정 채용 의혹이다. 그래서 본위원이 선관위 자녀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랬더니 취합된 자료는 위원회 감사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라고 답변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 자료가 감사과에 있다고 답변하는 게 제정신인가라며 선관위에서 정치인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안 보내고 우리 사무실에 있다고 하면 선관위는 아, 네,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갈 거냐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선관위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위원장에게 행안위 차원에서 관련자 징계를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교웅 행안위원장은 처장님이 좀 심했다. 선관위가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정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자료 제출에 대한 선관위의 미온적인 태도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는데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허초룬 사무차장에게 경력직 채용에서 친족으로 확인된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었고 허철훈 처장은 20여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미 11건은 보도가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선관위는 전수조사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나오자 개인정보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는데 허철훈 사무차장은 감사원은 전직원을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전수조사했는데 저희는 개인의 정보 제공 동의와 협조에 의해 조사하다 보니 부동의에서 전수조사에서 제외된 부분이 많아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둘러댔습니다. 이에 대해 김교웅 위원장은 전수조사를 행안위에서 요구한 것인데 못 줄 게 뭐가 있냐며 어차피 나오게 되어 있다. 조직 내 혼란 때문에 전수조사 결과를 못 준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성토도 이어졌는데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아빠 찬스, 형님 찬스,
친척 잔스까지 썼다. 견제받지 않는 조직이 썩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도 특혜 채용된 사람이 버젓이 그 자리에서 업무를 한다고 하면 누가 선관위를 신뢰하겠나, 업무 배제해야 한다며 선관위에 선제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선관위 이 인간들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되도 않는 꼼수를 부려대고 있는데 이게 다 노태하기가 책임을 외면하고 자리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노태하기부터 쫓아내고 선관위 정상화에 시급히 나서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재명 보좌관의 하드디스크 파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어제인 22일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재명의 보좌관은 이재명이가 지난 대선 출마를 앞두고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던 무렵 도청 공무원에게 업무용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 오후 1시 30분부터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을 운영하는 백광현 씨를 상대로 4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백광현 씨는 지난 2월 2일 이재명과 그의 측근인 김현지 보좌관, 전 경기도청 총무과 직원 배소연 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당초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에 배당되었지만 검찰이 같은 달 경찰의 사건을 인접하면서 경기 남부청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31일 백광현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현지 보좌관과 배소연 간의 이 대화가 담겨있는 해당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김현지 보좌관이 배소연에게 업무용 컴퓨터에 들어있는 파일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김현지 보좌관은 파일 삭제에 이어서 하드디스크도 교체하겠다는 계획도 말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앞서 이재명의 대선 캠프에 간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이미 교체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시점에 김현지 보좌관이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백광현 씨의 주장입니다. 이 녹취록은 2021년 10월 26일에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이날은 이재명이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경기지사직을 내려놓은 다음 날입니다. 백광현 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계 있는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을 입증할 다른 정황도 확보했다며 추가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